자, 21번 진행하죠.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일단 양도 차익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공제율.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나오잖아요. 자, 일단은 박스, 기역.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10년, 실거래가액 15억. 그럼 딱 고가주택이죠? 12억을 초과하는 실거래가액 모든 주택은 고가주택이다. 필요경비는 5억이다. 그럼 일단은 양도차익을 구해야 되겠네요. 15억에다가 얼마를 빼나요? 총 필요 경비 얼마라고 나왔어요? 5억을 빼야죠. 그럼 전체 양도 차익이 10억이 나오네. 근데 이게 고가 주택이죠? 전체 양도 차익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장특 공제 공제율은 먼저 몇 프로다? 10년 보유, 10년 거주하니까 1년에 4%. 40%. 10년 거주 40%, 공제율은 뭐다? 80%. 그러면 10억에 80%면 얼마가 나와? 8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8억이 답이 아니죠? 고가주택이잖아. 항상 고가주택은 12억을 차감합니다. 왜? 비과세니까. 12억 초과 부분만 공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8억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얼마? 15억분의 15억 마이너스 얼마를 차감하라? 15억. 그럼 15억 중에 3억만 과세하겠죠? 5분의 1. 그럼 비율이 뭐다? 20%만 장특공제를 해준다. 그럼 2, 8, 2, 16. 그래서 답은 1억 6천이 되겠네요. 답이 몇 번이라고요? 1번.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는 2, 8, 2, 16, 1억 6천이 답이네요. 자, 또한 가지. 그러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얼마일까요? 10억이 아니죠? 똑같잖아, 이것도.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15억분의 15억 마이너스 얼마를 빼? 12억을 차감하면 비율이 나오죠? 15분의 3억, 20%.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2억입니다. 2억.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하면 10억이 아니라 2억이 답이고, 2억이에요.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다? 8억이 아니라 2억 6천이다. 1억 6천이다. 자, 그 다음 22번. 자, 뭐를 물어본다? 양도세 전체 문제네요. 22번은 전체 문제다. 1번. 1번 또 나왔네요. 근무상 수도권 밖 뭐가 충족되면 비과세한다? 법정 요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2번도 장기 할부는 소인사 중 빠른 날. 자, 3번은 뭐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양도 시기, 날짜, 대금 청산일. 그래서 양도 시기 따질 때는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 그러나 뭐를 따질 때, 양도, 가액을 따질 때는 포함합니다. 양도 시기와 가액을 구분하자. 자, 그다음 4번은 국내 부동산, 물납은 할수 있다, 없다? 없다. 분할 납부만 되죠? 그리고 5번은 뭐다? 토지 건물을 같은 연도에 팔았네. 양도 시기를 달리해서. 그럼 토지 건물은 같은 자산이죠? 소득별로 공제해야 돼. 각각 하면 큰일 나요. 그냥 뭐다? 연 250. 소득별로.
연 250. 뒤에 건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 자, 23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23번은 역시 양도소득세 전체 문제네요. 23번. 자, 1번 조정이네. 그럼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그럼 주택수는 두 개죠? 그럼 해당 주택을 팔 때는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언제까지 팔아?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중과세도 적용을 안 합니다. 숫자가 없으니까 없다. 자, 그 다음 2번. 자, 1세대 1주택. 이거는 겸용주택이죠. 복합? 고가주택이잖아. 그럼 고가주택은 따로따로 본다. 따로따로. 그래서 클 때는 전부주택이 다 틀렸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오른지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니까 뭐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상가는 과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부담보증이야. 매형, 특수관계인이죠? 뭐를 물어봐? 채무. 채무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과세 대상이다. 근데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로 본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이 양도세는 뭐다? 해당 연도에 끝납니다. 신고하면.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투기 목적이니까. 그리고 5번은 드디어 나왔다. 고가주택 12억을 초과하는 부분. 양도차익을 구하죠?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어떻게 해야 한다? 과세된다. 옳은 지문이네. 12억까지는 비과세고. 그래서 23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2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4번으로 들어가네요. 24번 역시 전체 문제다. 24번 1번. 1번은 뭐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권리죠? 어떻게 이전해야 돼? 항상 유상. 그럼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취득권리네요. 자, 상속받았다. 상속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취득세는 공제받죠?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은 공제 못 받아. 근데 증여세는 어떤 증여세?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받습니다. 없다. 3번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 개시일 맞고 개시된 날. 자, 4번 상속 보유기간 뭐를 물어봐? 세율은 반드시 뭐다? 피가 붙어야 돼요.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피가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이네요. 상속세율은 무조건 피가 붙어야 됩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자, 그 다음 5번. 취득권리의 분양권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기준시가. 그럼 지금까지 통장에 납입한 금액에다가 엔드 프리미엄 상당액을 뺀 금액 하면 안 돼요. 합한 금액. 이게 기준시가다. 자, 25번으로 들어가죠. 역시 양도세 전체 문제네요.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옳은 것. 1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 1호 자산, 같은 자산이죠. 손해났네. 그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같은 자산이니까. 어디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익에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2번. 자,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 배우자 증여. 이거 뭐야? 2월 과세. 그러니까 2월 과세는 증여세 나왔네.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25번. 3번. 취득원가에 현재 가치하는 자금이 포함됐죠? 이자 상당해. 근데 이거 뭐를 물어봐? 사업소득.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상각 비용 처리하는데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양도소득에서 공제를 못 받죠?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산입한 것. 그럼 뭐를 필요경비로 봐? 산입한 거를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봅니다. 산입한 거와 제외한 금액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특수관계인 게 증여. 이거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형과 동생. 이월과세랑 유사한데 다른 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증여세 처리. 필요경비로 인정 안 해. 산입하지 않는다. 환급해. 그래서 산입한다. 틀렸네. 산입하지 않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네. 자, 5번도 뭐다? 특수관계인. 이거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번에는 증여가 아니라 미달양도, 저가양도.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인정될 때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시킨 걸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 시가. 그럼 인정될 때는 뭐예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에 5% 이상 차이 나는 거래.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5% 이상. 그럼 얼마 차이나? 5억. 그럼 3억 이상이 들어가죠? 그럼 뭘로 구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답이 몇 번? 5번. 자, 26번. 자, 26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역시 이번에는 임대로 들어왔어요. 틀린 것. 임대로 들어왔네요. 1번. 주택 한 채. 한 채는 조심해야 돼. 원칙은 비과세야. 근데 이건 고가주택이잖아. 과세기간 종료일 연재 기준시가 실거래가액하면 큰일 나죠. 10억 원은 9억 초과 범위를 물어보죠. 고가주택이야. 전세를 받았어요. 월세를 받았어. 전세를 받기 때문에 이 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월세만 과세된다. 자, 주택 두 채. 자, 주택 두 채네. 자, 그럼 주택 두 채. 좀 전체는 두 채 소유야. 한 채는 월세. 한 채는 뭐다? 전세. 그럼 뭐를 물어봐? 월세. 항상 주택 수는 전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월세는 과세된다. 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자, 3번 전세. 자,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33초과. 자, 33초과 알아두고요. 전세는 3주택 이상 소유.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전세는 33초과. 자, 그 다음 3번. 3번. 2주택이네. 2주택. 그 다음. 2주택이 아니라 상가, 영업용. 그럼 주택은 월세냐, 전세냐에 달라지죠?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금 받으면 비과세. 그러나 상가는 전월세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자, 26번. 1번, 26번이네요.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상가.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그럼 보증금은 돌려줄 거죠? 이자를 계산해. 항상 보증금이 나오면 간접임대료. 과세하죠? 과세 안 하죠. 그래서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중요한 거는 주택은 과세를 안 해요. 그럼 여기서는 뭐를 물어봐? 상업용 건물은 간주임대로 산입한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2주택은 월세를 놓으면 과세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두채니까 과세를 안 하고 영업용 건물은 전월세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해야 한다. 이자,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맞네. 자, 4번. 자, 고가주택 정의, 종료일 현재. 실거래가 이게 소금엔 안 돼요. 기준시가 얼마 초과? 9억 초과. 실지 거래가 이게 아니죠? 답은 4번. 그럼 우리가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은 기준이 뭐다? 실지 거래가액 12억 초과. 임대는 기준시가 9억 초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자, 주택임대입니다. 그래서 비과세입을 판단할 때 갑과 배우자는 부부. 자, 부부는 주택수 따질 때 무조건 어떻게 해야 한다? 합산하여 주택수.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27번. 자, 임대 끝. 자, 27번은 뭘로 들어요? 취득세, 전체 문제네요.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1번. 1번은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가설한자가 아니라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자 틀렸네요. 본다. 그 다음 2번은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네요. 원시취득. 그리고 취득은 원시승계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네요. 단 과로는 조심해야 돼요. 수용재결은 이전 받는 거니까 어디에서 제외한다? 원시에서 제외한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3번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이전이네. 그럼 가족 간의 이전은 원칙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뭘로 이전해도 공경매. 그럼 공경매는 대가가 나가는 거죠? 공경매로 가족 간의 거래는 뭐다? 증여가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공경매는 대가가 나간다. 그 다음 4번. 역시 부담부 증여. 자, 채무는 유상. 돈이 나가는 거니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무상. 그래서 뭐를 물어본다? 제외. 제외는 유상이 아니라 뭘로 본다? 증여. 공짜니까. 그 다음 5번은 뭐다? 배우자 간에 등기등록을 필요한 거를 교환하죠? 그럼 가족 간의 교환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대가를 주고받는다? 유상.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네요. 그래서 27번의 답은 5번. 근데 2번을, 자, 응용문제 27번의 2번을 괄호를 포함한다 이렇게 수정 한번 해봐요. 2번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수정했어요? 답이 뭐라고? 제외한다. 그럼 포함한다로 고치면 옳은 거는 답이 5번이에요. 그럼 안 고치면 복수정답. 2번, 5번입니다. 2번 주의하고요. 자, 28번. 자, 28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네요. 28번, 납세 의무자. 1번, 또 나왔다. 배우자 간 등기등록이 필요한, 이번에는 틀리게 나왔네.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죠. 무상은 증여, 유상. 교환은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X. 틀린 것.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 나머지는 다 맞는 거네요. 자, 선박. 무슨 거를 물어봐? 회사에서 만드는 거. 선박,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는 원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원시. 승계만 과세한다. 원시는 없다. 그 다음 3번은 뭐다?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조합. 원.
자, 외국인 소유는 누가 내야 돼? 수입하는 자, 진다. 자, 5번 또 나왔네. 부담보증이요. 채무를 물어봐, 재배를 물어봐. 재배는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도 정답은 1번. 그래서 채무는 유상. 나머지 재배는 증여, 무상으로 바뀝니다. 증여와 무상은 똑같은 지문이다. 자, 29번. 자, 29번은 취득세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옳은 것. 29번. 1번, 국가유상, 6개.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하는 거래는 시가표준액 못 쓰죠?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때, 뭐,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법인은 포함하고 개인은 제외합니다. 그럼 1번은 누가 취득한 거야? 개인. 법인하면 포함하고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몇 번? 1번. 나머지는 다 틀렸네. 검증. 국수공판장 검증은 시가표준액 못 쓰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자, 3번. 지목 변경. 다 이제 검토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옛날 했던 거죠? 자,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면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인은 증가한 거예요. 법인은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앞에 거 지워야죠. 자, 연부는 총액이 아니라 매회. 연부금행 총액을 과표로 한다. 총액 틀렸네. 그리고 화해조서. 계속 나오죠?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 클 때는 신고가액, 조서상가액이 되고. 그래서 화해조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못 쓰죠. 적으면 시가표준액. 자, 3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0번은 뭐를 물어봐? 자,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포함될 수 없는 것. 왜 포함하네?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것. 취득과 관련이 있는 거는 포함하고 중요한 거는 박스. 누가 취득해서? 밑줄 그어요. 법인이 유상. 법인이 취득했다는 지문입니다. 법인이. 자, 기억. 기억은 뭐다? 할인액은 X. 돈이 안 나갔잖아. 뭐가 취득가액이다? 할인된 금액. 자, 그 다음 2번.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O. 자, 디귿. 연불. 연부 또는 할부. 연체이자 연체료는 포함하잖아요. 단,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그 다음 리을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왜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하니까. 오. 자, 중개보수. 그래서 니은과 미음은 필수예요. 법인 취득은 포함. 개인 취득은 제외. 중개보수. 그 다음 부가가치세도 제외. 왜? 환급받으니까. 돈이 안 나갔잖아. 그럼 포함될 수 없는 것. 답이 몇 번? 1번. 왜 법인이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개인이라면 답이 5번으로 바뀝니다. 포함될 수 없는 것. 개인이라면 5번. 멋담시. 디귿 미음 때문에. 그냥 법인이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31번. 자, 취득세. 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전체네요. 자, 8월. 자, 파리 대책이죠. 옛날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배로 증가한다? 2배. 조정 대상 지역의 2배. 2배는 뭐다? 100분의 200을 합한 2배예요. 2배. 옳은 지문. 자, 그다음 2번. 골프장 등은 사치 4배를 합합니다. 중과세하죠? 그러나 법인의 본점 사무소 뭐다? 신중축은 2배, 사치는 4배.
법인 본점 신축 쪽은 두 배, 율은 다르되 공통은 뭐다? 중과세 한다. 오. 자, 그 다음. 병원의 병실. 백화점을 신축했죠? 이런 거는 뭐다? 중과제업종. 중과에서 제외합니다. 오. 자, 4번.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어떻게? 조정대상 지역에 얼마 이상짜리를, 3억 이상짜리를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중과를 안 한다. 몇 프로? 3.5. 누구? 다주택자로 받아야 돼. 1세대 2주택 이상 자로부터 받았을 때는 4배로 중과합니다. 그럼 1주택자, 부모님이 나 앞에 증여해서 그럼 3.5%, 4배로 안 가요. 2주택 이상만 4배로 간다. 자, 그 다음 5번은 당연히 높은 거고, 그래서 31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요. 자, 3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2번은 뭐다? 32번은 중과 기준 세율만, 특례 세율이죠? 2%만. 그다음 2% 빼는 거와 2%만. 그럼 박스, 기역, 환매 등기는 뭐다? 매도자, 매수자는 등기만 하라. 어떻게? 표준 세율에서 2% 빼는 겁니다. X. 그 다음, 니은은 뭐다? 간주 취득, 증가한 가액은 2%만. 등기 안 하는 거. 간주 취득. 자, 외국인 소유도 뭐다? 연부로 취득하면 잔금이 안 끝났죠? 그러니까 등기만 뭐다? 2%만 과세 하나 하는 거. 등기 안 하는 거. 2%짜리. 무덤도 2%. 그래서 2%짜리 중과 기준 세율은 30%. 2번의 답이 몇 번이다? 5번. 한 학기 오너케 했어요. 기역은 어떻게 한다?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 그래서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34번. 33번이네요. 자,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과세대당 고급주택. 1번, 2번, 3번, 4번은 단독 규정이죠? 단독 규정. 그리고 5번은 공동주택입니다. 자, 포인트가 뭐다? 시가 표준액이 9억 초과. 어디는 9억 원 초과가 안 들어간다?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은 9억 요건이 필요 없어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치다. 사차 9억 원 초과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33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는 찬찬히 봐주시고요. 그래서 33번의 답은 3번이네요. 9억 원 초과를 지워야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34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꼭대기.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 미등기 전매했죠? 80%를 중가산세를 붙여서 보통 징수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린 것. 1번. 신고를 하고 팔았네. 그럼 정상이네. 80% 안 붙여요.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해야 돼요. 한 후. X. 자, 중과산세 어떻게 한다? 적용 안 한다. 그 다음 2번. 2번은 뭐다? 간주취득도 2% 등기 안 하는 거. 80% 적용 안 해요. X. 자, 3번. 등기등록이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등기대상이 하는 거니까 적용 안 한다. X. 근데 4번은 뭐다?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중 회원권은
중과세 적용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34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5번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2%. 그래서 우리가 2번, 5번을 간주취득이라 그래요. 등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80% 안 붙여요. 2%만 과세한다. 자, 35번.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마지막 점검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등록면허세 마지막 점검 들어갑니다. 항상 등록면허세는 전체 문제가 출제돼요. 옳은 건, 자,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면세점이죠? 이거는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해. 그러나 뭐를 물어봐? 등록은 6천원 과세합니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므로 취득은 과세를 안 해. 등록이니까 과세 대상인 등록에 포함한다. 35번. 그 다음 2번. 저당권 무슨 등기를 물어봐? 설정 등기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그 등기의 권자, 저당권자. 설정자 틀렸네. 설정자는 말소 등기를 물어본 지문에 쓰는 겁니다. 설정은 권자. 자, 3번. 자산 재평가 감가 달라졌다. 그럼 달라지면 다섯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 변경된 가액. 그럼 변경된 가액이 뭐다? 장부로 증명해야죠. 이게 변경된 가액입니다.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그래서 35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자, 상속. 왜 나와? 옛날에 취득세 2% 내고 등기를 안 하는 거. 그럼 취득세 2%를 빼야죠? 그럼 상속은 취득세 큰 녀석 2.8이잖아. 2를 빼면 8. 15은 증여죠. 증여는 취득세가 3.5잖아. 2를 빼면 15. 그래서 상속은 8입니다. 그 다음 5번은 뭐다? 신고를 다 하지 않았다. 무신고. 그럼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 있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정까지 납부하잖아.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유는 전까지 납부했으므로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3번. 자, 36번. 역시 등록면허세 전체 문제네요. 36번. 1번. 자, 상속 또 나왔다. 취득세가 2.8. 등록면허세는 2를 빼고 8. 자, 유상거래. 자, 취득세에서 유상은 4%죠? 큰 거. 등록면허세는 2를 빼니까 2%입니다. 근데 유상인데 뭐다? 주택. 주택은 4% 안 쓰잖아요. 거래가액에 따라 1%, 2%, 3% 이렇게 쓰죠. 여기에 50%를 곱합니다. 50%를 곱해요. 그래서 1%짜리는 등록면허세는 0.5, 2%짜리는 1%, 3%짜리는 이렇게 절반만 적용한다. 뭐? 유상주택. 나머지는 2%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취득세율에 50%를 빼는 게 아니라 뭐다? 곱한. 곱한. 그래서 36번의 답은 2번.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자, 또 나왔다. 상속은 15이 아니라 8. 증여가 15예요. 자, 그래서 상속 이외 무상은 뭐다? 증여. 증여는 15이죠. 15. 그 다음 나왔다. 가져가 경매. 0.2% 뭐에? 채권 금액에. 부동산 가액에 속지 말자. 채권 금액에 천분의 2. 5번. 말소 등기는 무조건 뭐다? 건당 6천원이다. 말소는 무조건 건당 6천원이다. 그러나 설정 등기를 물어보면 옳은 지문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그래서 설정과 말소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그 다음 37번으로 들어가네요.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전체 문제네요. 37번. 37번으로 들어왔죠? 1번. 조례. 등록면허세 세율은 50% 가감할 수 있다. 단 주의하자. 모든 등기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만. 그 다음 2번은 뭐다? 대도시 법인 등기는 표준 세율의 3배로 중과하죠? 근데 금융업 등은 중과제외업 중 3배로 중과를 안 합니다. 표준 세율로 한다. 단 사후관리가 들어가죠? 2년. 업종 추가나 변경은 없다. 그럴 때는 표준 세율의 3배로 중과세 하는 게 아니라 표준 세율로 한다. 그 다음 3번. 같은 채권입니다. 저당권이 하나야. 근데 2개 이상, 담보물이 2개 이상 있어. 그럼 같은 채권이지, 채권 하나죠? 하나니까 이거를 각각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나중에 아니라 처음 등기하는 등록관청 소재지에서 부과한다. 같은 채권 두 개를 하나. 나중에 아니라 처음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란 뜻입니다. 그 다음 4번. 등록면허세 용어네요. 설정, 변경, 소멸.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입니다. 누구 보고 가세야 한다? 명의자. 납부하려 뭐가 있다. 자, 5번도 같은 등록이죠? 저당권이 하나야. 근데 이거는 뭐다? 둘 이상.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상급관청이 지정한 어디로 간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등록사항이니까 절대 뭐에 속지 말자. 부동산에 속지 말자.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자, 3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문제네요. 비교 문제다. 1번.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할 때는 미등기 전매죠? 80%부터. 취득세만. 등록면허세는 안 붙어요. 모두 틀렸다. 취득세만. 2번. 신고 납부 기간은 60일이다. 취득세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전까지이다. 모두 틀렸네. 그리고 3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동일하다. 이런 추징사유일 때는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 납부 모두. 그래서 38번의 답은 몇 번? 3번. 그리고 4번은 뭐다? 면세점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6천 원을 징수하는 최저세액제 모두 틀렸죠? 취득세 용어입니다. 그리고 지목변경, 취득세는 증가한가액의 2%, 등록면허세는 건당 6천 원. 증가한가액의 2% 중과 기준 세율. 등록면허세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당 6천 원. 모두 틀렸죠? 그래서 38번의 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38번. 이제 나머지는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